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인여자대학은 경인 지역의 유일한 여자 전문대학입니다. 저희 학교는 총 2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제 학사 학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은 올해 정부로부터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함을 인정받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5년간 정부로부터 30억 이상씩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학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자들의 취업만을 생각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25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학과들은 작년도 그 경쟁률로 봤을 땐 항공관광과, 간호과, 유아교육과, 그리고 저희 학교만의 특화된 학과가 세 학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취업,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100% 약정된 기업 브랜드 학과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웨딩 플래너과가 사단법인 그 웨딩 플래너 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과라고 해서요. 총 12개 IT 기업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어서 이 스마트 미디어 학과에 들어오시면 IT 기업계에 100% 취업을 하는 학과입니다. 또 다른 과로는 저희 자크대장조 해학과라고 있고요. 프랑스 모 기업의 그 자크대장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 기업의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입학과 동시에 자크대장조 헤어샵으로 취업을 하는 학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특성화된 학과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취업뿐만 아니라 저렴한 등록금, 그 사회봉사가 강화된 대학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년 2, 300명씩 해외에 필리핀, 호주 등지에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이라든지 해외 연수, 사회봉사를 나가고 있는 대학입니다. 저희 경인여자대학은 2015학년도 입학 정원 1,76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모집으로 3회에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모든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은 입학 일정은 동일합니다. 저희 학교만의 특징은 수시 1차에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 모집의 70%, 정시 모집의 30% 뽑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어떤 입학 전형이 다른 점은 저희 수시에는 1학년, 2학년 내신 성적만을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항공과라든지 아이벨루 헤어과 같은 경우엔 면접이 40내지 60%로 면접을 잘 보신다면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시 모집은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뽑기는 하지만 저희는 언수, 외탐 4개 영역 중에 본인이 가장 잘 본 영역 2개 영역의 100분위 점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입학 전형 방식을 이해하시면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총 25개의 학과 모집을 하는데요. 총 13개의 학과가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면접 비율이 높은 학과는 항공관광과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 학과의 적성, 저희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서비스 직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서비스 마인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친절하게 잘 웃는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면접을 오실 때는 간단한 교복이라든지요,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다만 단정하게 꾸며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인여자대학에 입학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수시 1차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시 1차에 저희 학교에 50% 비중을 뽑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적으로 학생 모집 인원이 많을 때 지원율이 떨어지고 커트라인 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경인여대에 오시겠다면 수시 2차 정시 때보다는 수시 1차에 지원을 하시고 수시 때는 반드시 소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에는 지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때는 소신 지원하되 저희 학교에 지원하셨다면 수시 1차를 지원해 오신다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 2015학년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른 많은 준비를 해오셨을 텐데요. 지금 각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로 전형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을 잘 숙지하신다면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셔서 재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저 대학교에 꼭 가시고 그 길 속에 경인여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